또 넘어갑니다. 농막이 뭡니까? 농막. 농막이 몇 평이야? 28번 문제, 28번. 몇 평이야? 20제곱미터 하면 몇 평이고? 0.5 곱하기 0. 몇, 얼마요? 30요. 그럼 몇 평이고? 6평. 자, 농지법 시행규칙에 보니까, 농지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다음 시설을 말한다 했는데, 농막은 뭡니까?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, 수화,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다. 연면적 6평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. 자, 이어놨습니다. 여기 농막에 이제 완전 정입니다. 법에서 놓은 거. 자, 보도자료 보니까요. 농막을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. 그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5월달에 농림수산시군에 보도를 냈는데 무엇을 냈느냐. 자, 이야기해요.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, 야간에 치집을 한다든지 숙박을 한다든지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. 자, 이렇게 이제 법을 강화시키겠대요. 자, 그렇기에 좋아합니까? 싫어합니까? 농민들이. 엄청 싫어하죠? 특히 요거. 야, 절마도 웃긴 놈들이네. 농사빠. 그죠? 저녁 7시 반까지 막 씨가 빠지는 난 농사 짓고 땀 빡 벌려갖고 막걸리 한 병에 자 막걸리 술이 취하고 차를 못 가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되잖아요. 꼭 한수하고 깨고 새벽에 가도 가야 되는데 이 잠을 못 자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이라고 전국에서 막 댓글이 막 수천 개 막 쓰는 거예요. 이게 입법 그게 거기는 농림 어디고 중앙부서가 여기서 놀래가지고 아이고 형님, 아, 아이고, 좀 참아라. 오해하는 게, 그게 아니고.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. 그게 아니고. 이래갖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. 난리가 났어요. 자, 그래갖고 설명합니다. 설명을. 30분 보니까, 조선일보 일본계 농막서 잠 못 잔다고요. 덜 끊는 주말 농장조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은 일률적 선의의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는 농촌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. 자, 일어나니까, 농막 일어나니까, 지금 농지정도 발급을 잘 알죠, 그죠? 뭐, 자꾸, 걸고, 하여튼, 건수, 공무원들은, 건수 있으면 잡아라, 그거거든요. 그 불법 건축물이 있네. 야, 농지인데, 막, 들어와, 막, 본격 그 들어와, 그 농지에. 길이 조금 나가시기에는. 야, 300평에, 이거 한 3, 4m 길이 조금 나와 있다고, 그거 좀 옆에 지나간다고. 막, 그거 안 된다, 지금. 이러면서, 막, 자보자, 안 해주는 쪽으로 자꾸 틀거든. 제가 보니까 농지정이 1년에 제가 지난번에 농총이라고 박사 과정할 때 소논문 작성할 때 보니까 한 연간 32만 건 발급되더라고요. 1년에 32만 건. 30만 건 발급하면서 엄면석이가 그냥 아유 이러면 해주겠나 눈을 보아리고 쳐다보겠나. 그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?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경공매 낙찰은 농도 필요 없다. 뭘 쓰고 들어야 돼? 10% 또 경매는 또 뭘 산다고요? 자산을 공사 내준다 그러는데, 경매는 또 뭐 한다고 뭘 쓰래? 그 예로 2억짜리 같은 거 2천만 들어왔는데, 내 현상의 목적이 내가 알거든요? 아니, 농지에 그 뭐 불법 건축물이 뭐 있다든지, 제실이 있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는데, 도로가 좀 났다든지 이러면 농정 안 해주면은, 아니, 몰수해서 2천만 원 가져간대요. 그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, 그죠? 그냥 뭐 2천만 원 막, 못 산다. 그것도 바르겠습니다. 저를 빨리 법무부 장관으로 여러분들이 좀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 좀 해주길 바랍니다. 자,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. 그래서 지금 요새 보면은 야, 밀양이 어디고 막 농지법 완화해야 된다.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난다. 이거 지금 농촌이 소멸되고 인구도 안 들어오는데 가보면 어린이고 저 가보세요. 가면 전부 다 막 어르신들만 있지. 제보다 저거 가면 막 내보고 난다. 젊은이 막걸리 한 대 좀 사오지. 젊은 일한다고. 알겠죠? 그런 판인데 가면 20년 지나면 무자면 그러고. 있나, 사람이? 그런 판인데 농사집 조금 이렇게 이제 농막도 좀 썩어를 해줘야 그 팔리지. 아예 농막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시황을 쳐다보고 자, 이래가지고 야간 지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 주거 목적에 야간 지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농작업 관련해서 야간 지침은 할 수 있는 행위로 조금 뒤로 조금 후퇴합니다. 후퇴하고 나오는데
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농막을 하는데 지금 요거를 막 이 농막이죠. 농막에 가보면은 또 좀 그래야 좀 전에 가보면 별장처럼 탁 진하게 있어. 너무 포대나게 그죠. 막 테라스 탁 막 한 10평대 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진한 게 많습니다. 그냥 이게 문제입니다. 이게 완전 그냥 막 테라스가 더 크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요거를 입법을 중단했다. 하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유 안 할게 후퇴하고 입법하다가 막 안 합니다. 안 하고 지금 무지될지 모르겠다. 일단 이거는 입법을 안 한다. 중단했다. 아닙니다.